모니터는 이렇게 8.4인치 정도 되는 모니터입니다. 탈거하고 국산 12.3인치 모니터 작업해 볼게요. 억수는 코딩해서 연결할 겁니다. 벤츠 GLC 지금 이렇게 탈거가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송풍관에 뭐가, 뭐죠? 10원짜리인가요? 뭐 들어있고. 여기도 안에 뭐가, 볼펜 뚜껑이 하나 떨어져 있네요. 저것도 안에 있는 거 빼볼게요. 10원짜리 오랜만이네요. 그쵸? 안에 10원짜리가 있었어요. 205 받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 브라켓이 조립이 돼야 모니터가 국산 12.3인치가 조립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볼트 두개 보이죠? 볼트 두개 풀고 들어서 올리면 안에 잭, 뭐 많게는 세 개, 뭐 작게는 두 개, 그다음에 시가 잭, 나머지 순으로 빼서 탈거 다시 조립하면 됩니다. 벤츠 GLC 차량의 국산 12.3인치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깔끔하게 시공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흔들어봐도 잡소리 없이 깔끔하게 걸렸죠? 국산 12.3인치. 화면 밝기 조절을 위해서 화면 디밍, 그다음에 뭐 음악 듣는 벅스, 뭐 넷플릭스, 티맵, 유튜브, 카카오 내비, 데이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틀란까지 세팅을 해놨습니다. 깔끔하네요, 그죠? 후방 카메라는 순정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GNC나 W205 바디 19년식 순정 10.25인치 넘어가기 전까지는 코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래 억스라는 메뉴가 없었는데요. 코딩해서 차량 스피커로 깨끗하게 싱크 밀림 없이 음질 저하 없이 연결 완료. 지금까지 벤츠 안드로이드 모니터 국산 12.3인치 M2C 200A 플러스 전문 시공 캡틴 홍.